오마이비키 오마이비키 오마비키 오마오마오비키 오마이비키. 우와 이모자 진짜 귀엽다. 우와 토끼 모자. 나 이 청캡 모자 있는데. 응 안 똑같아. 똑같이 만들면 되지. 똑같이? 어떻게 만들어 뿡뿡? 회색 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우 힘들다 힘들어. 아이고 허리야. 아휴 이거는 버리는 옷. 아휴 이거는 세탁소에 맡길 거. 아휴 어허허 정리하니까 기분이 다 좋네. 캐캐캐 엄마 그게 다 뭐야? 응 옷 정리 중인데 버릴 거 버리려고. 이 많은 걸 다? 응 이제 철 바뀌니까 옷 싹 정리하고 새로운 걸로 가르려고. 이렇게 많이 나왔네. 아 그럼 버리는 옷 중에 하나 써도 돼? 응 써. 그래 너 마음대로 해. 어차피 버릴 거니까. 오 예스 알겠어. 키키키키키키. 이제 준비물 다 완료됐다. 저걸로 만들면 되겠다. 옷도 만든다고 난장판 만들지 말고 알겠어? 네. 엄마는 갔다 온다. 다녀오십시오. 누나 어지르지 마. 나도 같이 온나. 안 어질러. 내가 다 치울게. 에이, 못 믿겠다. 보자. 쓸만한 회색 옷이 있나? 어? 여기 바로 보이네. 이걸로 쓰면 되겠다. 소매 부분 쓰면 딱일 것 같아. 키키야. 어? 설아 왔어? 어? 설아. 누나. 뭐 하고 있었어? 나 재밌는 거 만들고 있었어. 이거 봐. 설아 누나 안녕. 아 리아나 안녕. 재밌는 거? 뭐 하고 있었어 비키야? 야 너 유진스 신곡 나온 거 알아? 알지 디토. Stay in the mirror like in a mirror. 응 디토 말고 새로 나온 거. 아 맞다 또 나온 거 있다고 하던데. 아 근데 한 번밖에 못 들어봤어 학원 가야 해서. 들어봐 엄청 좋아. 오마이 비키 나와. 오마이 비키가 나와? 진짜? 아니 장난이고 오마이 오마이갓 이런 노래야. 제목이 OMG. 와 진짜 오마이 비키랑 똑같다. 그런데 봐봐 뮤직비디오에 이런 모자 나오는데 이 모자 만들 거야. 우와 귀엽다. 근데 이 모자를 어떻게 만들어? 마침 내가 청모자가 있어서 이 모자랑 회색 후드티가 있으면 되지요. 오 진짜? 어떻게 완성될지 궁금하다. 재밌겠지? 그럼 지금부터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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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짠! 이 후드티의 팔 부분을 사용해주면 딱일 것 같아. 줄자를 대고 30cm 정도 부분에 잘라줍니다. 가위를 사용할 땐 조심조심. 우와 잘 잘린다. 약간 소리가 좋다. 서걱서걱 잘리는 소리 귀여워 비키. 근데 비키야 옷 막 이렇게 잘라도 돼? 응 엄마가 버리는 거라고 마음대로 써도 된댔어. 하하하 그렇구나. 그런 다음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끝에 귀가 뾰족하게 돼 있잖아. 요걸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 끝을 잘라줘야 돼. 그냥 자르면 돼? 아니지 뒤집어줘서 그린 다음에 자를 거야. 뒤집어서 요런 모양으로 귀를 그려줍니다. 우와 비슷할 것 같아. 기대된다. 그림을 다 그렸으면 모양대로 잘라줍니다. 손 조심하면서 서걱서걱 잘라줘요. 짠! 이렇게 둘 다 잘라줬으면 끝을 바느질 해주는 거야. 우와 피키야 근데 너 바느질 할 줄 알아? 아니 잘 모르는데. 그냥 바늘로 하면 되지 이렇게. 우와 어떡해? 그냥 뭐 어려울 거 있나? 바늘에 실 이렇게 껴가지고 괴고 또 괴주고. 우후! 이렇게 바느질을 다 했으면 이렇게 뒤집어 줄 거예요. 뒤집어서 줍니다. 그럼 바느질한 부분이 엄청 깔끔해졌지? 우와 정말 깔끔해.
맞지 맞지. 그런 다음 이 귀를 모자에 붙여주는 거야. 와, 그럼 진짜 똑같겠다. 그 전에 더 똑같이 하려면 여기 별 모양 있는 거 보이지? 별이 세 개 있네. 이 별은 어떻게 하냐면 짜잔, 이 별 모양 스티커를 이렇게 나란히 뜯어. 그래서 여기를 가위로 잘라줄 거야. 그런 다음 이 테두리만 종이를 떼줍니다. 이 별 모양을 붙여주고 스프레이로 뿌려줄 거야. 우와, 진짜 똑같겠다. 스프레이 하기 전에 신문지를 이렇게 깔고 여기 마스킹 테이프를 주변에 다 붙여줬어요. 이렇게 베란다 문을 열고 하셔야 돼요. 기회는 단 한 번뿐! 절대 망하면 안 되는데! 준비하시고 테스트 한 번. 이렇게 하나, 둘, 셋! 오! 오! 잘 나올 것 같다! 어떨까? 잘 될까? 조금 마른 다음에. 다 마른 것 같긴 한데 과연 잘 됐을까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제발 잘... 오! 오! 오, 생각보다 안 번지고 되게 잘 됐어, 깔끔하게. 오! 오! 이 정도면 대성공이다. 진짜 대성공이다. 저희는 드라이기로 최대한 말려봤고요. 폭신한 느낌 토끼 인형처럼 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솜을 준비해서 방울솜을 넣어줄 거예요. 다행히도 예전에 스키시 만들려고 사놨던 솜이 있지 뭐야. 진짜 다행이지. 키키키키모비키 인형처럼 솜을 넣어줄게요. 와, 부드러운 스키시 되겠다. 솜을 다 넣어줬으면 마지막으로 귀를 정말 연결해주면 되겠죠? 키키키키모비키 좋지요. 자, 이렇게 모자랑 연결해주고 이 위부터 실로 모자랑 연결해줄게요. 일단 안쪽에서 오! 됐다! 다 됐다! 대박! 대박! 기대돼! 완성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떨지? 오! 토끼! 우와! 진짜 똑같지 않아? 느낌 나지? 우와! 진짜 똑같아! 와! 진짜 똑같아! 키키키키키키! 한번 써볼게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 하나, 둘, 셋! 짠! 우와! 오! 토끼! 토끼! 귀도 따뜻해. 너는 그 머리에 모자가 그래? 이거 요즘 핫한 4세대 아이돌 유진스가 토끼 모자 쓰고 나와서 똑같이 만들어봤어. 어때? 너가 만들었다고? 어떻게? 어때? 잘 만들었지? 이거 엄마가 버린다는 후드티 이거를 잘라서 만들었어. 후드로? 그거를 잘랐어? 왜? 이거 내가 세탁소에 맡기려고 놔둔 건데 이걸 썼어? 그런 거였어? 엄마가 버리는 거라면 난 그런 건 줄 알고 있었는데. 버리는 건 저거지. 이게 버리는 옷이고. 그래? 어떡해? 야, 오비키! 사고 칠 줄 알았다, 내가. 캐캐캐. 죄송합니다. 큰일이네 이거. 진짜 비싼 건데 이거. 정말 미치겠어 진짜. 이거 진짜 어떻게 이거. 다 잘라 먹었어.
나시로 입고 다니겠습니다. 추운데 진짜. 자 오늘도 신나게 뉴질스 토끼 모자 만들기 대성공. 치석이는